우리 대주님은 사주팔자를 보자 하니 참 우리 대주님도 이 굴곡이 많으셨어요. 살아오는 동안에 굴곡이 많으셔서 또 우리 대주님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세요. 네. 고집이 세시고 지금 많이 좋아지신 거야. 옛날 같으면은 주변에 사람 없단 소리 나와요. 내가 너무 네, 강해서. 강했어요. 네? 그런 사주팔자에 서서 가정도 못 지키고. 네. 그죠? 가정도 못 지키고 또 다른 여자하고 살자 하니 그것도 마음에 또, 안 예. 들어. 그쵸?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세상에 지금 보니까 우리 대주님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네. 없다고 하나도 그러시네. 없습니다. 그죠? 답답하기만 하고. 그래서 아직 나는 뭔가는 할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시고 계셔요. 네. 나는 뭐든지 할수 있다라는 어떤 건 있으세요.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건 있으시는데 운이 잘 따라주지를 않아요. 우리 대주님한테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우리 대주님이 조금 그것 때문에 마음에 이런 갈팡질팡이 많으시다. 머리가 좋으세요, 우리 대주님이. 예, 어릴 때는 참 정쟁이 좀 네, 좋았었어요. 머리가 참 좋으신데 우리 대주님이 안 좋아하는 게 없어요. 네. 안 좋아하는 게 없어요. 다 좋아요. 예. 이것저것을 다 예, 뭐 좋아하신다는 거야. 스포츠부터 모든 거안 좋아하는 게 네, 없어요. 다 좋아하셔요. 너무 좋아하셔요. 예. 그러니 돈이 일리 예. 다 빠져요. 돈이. 맞아요. 그죠? 여기 이거 좋아하니까 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걸 하셔야 되니까 돈이 일리절리 다 빠지신다고. 맞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허덕이시는 거예요. 예? 지금 허덕이셔요. 근데 대주님한테 돈을 또 줘? 대주님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또 갖다가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 가가지고 고개 숙이고 못 사는 사주라. 네.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얻어먹고 못 사는 네, 제, 사주팔자라. 네. 내가 써야지 성이 풀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 쓰고 나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뭔가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더 하셔서 내년에 그 결과를 기다리셔야 돼요. 내년에. 내년에 어떤 결과를 기다리셔야 되고, 우리 대주님 보러 그냥 뭐, 연세도 있고 하시니까, 심심하니 그냥 어디 경비 같은 거 하세요. 뭐 난리 나요, 난리 나. 예, 저 그런 게 그죠? 예, 난리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난다고. 제 자신이요. 그죠? 아마, 제가 충분히 할수 있는데, 네, 안 하신다고. 그, 뭐라 그러지? 그냥, 죄송한데,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나는 그래도 폼생 폼사야. 그죠? 어디 가도, 어깨 인방 들어가야 되고, 아직까지는 그런 기백이 있으시다는 맞습니다. 거지. 아, 맞아요. 아유. 그러신다는 거야. 그래서 운에서 좀 따라줘야 되는데, 올해는 힘들었어요. 너무 네, 힘들었어요. 올해는 말이죠.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힘들고, 내년을 보셔야 돼요. 내년에. 내년이 되셔야 우리 대주님이 뭔가 움직이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주님은 여자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자를 조심하셔야 돼요. 여자 때문에 돈이 예, 맞아요. 나가요. 그래서 모든 걸다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예? 이제 그거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아, 근데 우리 대주님 또 옆에 여자가 없으면 또못 산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 당장에 누가 없으면 뭐 생각 없이도 갖다 놔야 돼. 그래 우리 대주님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조금 망조가 들으셨어요. 응? 그렇죠? 예? 그거 안 하셔야 되는데 알면서 왜 그러셔? 이제 좀 여자 멀리 하셔도 되지 않아요? 아, 지금은 멀리해요. 지금은 정말. 예. 지금은 뭐 아예 멀리한 그러셔야 지금은. 예, 돼요. 지금은 뭐. 그러셔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연세도 있고 그러시니까 조금 뭐라 나를 나이가 먹어도 지켜줄 여자를 그러니까, 만나셔야지. 그죠? 아, 멍청해요. 멍청한 게 아니라 원래 한량이라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여자 문제를 조금 조심하셔야 맞습니다. 돼요. 네? 여자 문제를 조심하시고 내년을 조금 보셔라. 그래야 나중에 이렇게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좋은 머리 가지고 이 머리로 할수 있는 일을 하세요. 어디 경비 같은 거못 하신다 그랬잖아. 할 수는 있는데 내 자존심이 안못 돼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하셔서 뭐 어떤 자격증 시험이 됐든 그걸 치르세요. 그러면은 올해는 결과가 없어요. 맞습니다. 올해는. 근데 내년 되시면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공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막제 생각 때문에 공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막 복잡한 게 모든 게 탈피하고 싶다. 그냥 다 잃어버리고 그냥 아, 그냥 혼자 탈피하면 있겠다. 노숙자로 가야지.
그냥 혼자 있고 싶다 막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네, 모든 게. 그러시면 안 되고. 그죠?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지금 이제 그 공부를 하세요. 일단은 그냥 공부에 집중을 하시고 앞으로는 우리 대주님이 여자를 볼 여자 보기를 돌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진짜로 알겠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예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아시겠죠? 예. 네. 또 다른 거 뭐 물어볼 거 있으세요? 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없고 지금 이제 있는 사람하고 저는 막 있기가 싫어가지고요. 네. 예, 탈피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거밖에 없어요. 예, 탈피해야 되겠다 내가. 빨리 탈피하자. 그래서 이제 새롭게 도전을 한 게 이거예요. 이거 공부? 자격증 따서 제가 그냥 이건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잘하셨어요. 하나 자격증 있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난 빌려줬어요. 네, 의미가 없어요. 난 빌려주고 이건 제가 또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자격증은 네. 제가 사용할 게 많겠더라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공부하세요. 네. 여자는 멀리 하시고. 네, 네 맞아요. 나한테 여자는 쥐약이에요, 쥐약. 대주님한테 여자는 쥐약. 맞습니다. 나를 성가시게 하는 쥐약. 아시겠죠? 네. 여자를 조금 멀리 하세요. 맞아요. 응? 그렇게 멀리 하고. 이제 이 사람하고는 있기가 싫은 거예요, 솔직히. 저는. 네, 아, 빨리 뭔가를 해서 그냥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찾게 된 건 이제 내가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이거 제가 온 겁니다. 네. 처음 제가 온 것 같아요. 이런 좋은 곳에 내가 처음 왔어요. 네. 처음이에요. 네네네. 네. 그러시니까 얼른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셔서 네. 대주님이 생각한 대로 네. 내년부터는 조금 내가 깔끔하게 좀 산다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하려고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안 되죠. 네. 그냥 정말 혼자 해도 깔끔하게 뭔가 다 아주 정리하고 혼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와요. 이제 아니다. 이제 나 혼자 버텨나가야겠다. 이제 다 그렇게 정리하고. 하셔야 돼요. 내년에 그런 운이 있으니까 하시려는 거예요. 예, 아 감사합니다. 어? 내년에 감사합니다. 그 대신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되죠. 공부하셔야죠. 예. 예, 운이 있잖아요, 운이. 예. 시험을 보고 떨어지고 붙고 그렇죠. 하는 것도 운이 있잖아요. 아, 운이에요, 보니까요. 네, 네. 운인데 그게 올해는 안 좋았어요. 예. 근데 내년에는 참, 좋다는 얘기. 정말 운 같아요. 저는 이게 석박사들이 보는 거예요. 이 전문 과정, 이 전문 공부한 사람 석박사 과정인데 제가 어떻게 합격한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와, 신기하다. 나 같은 사람이 됐다. 머리가 좋으시니까. 아, 그래서 이제 2차는 학원 다녔는데 학원도 안 다니고 그냥 공부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2차는 실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떨어졌어요. 내년도 3월 달에 시험이 있어요. 그럼 내년 거를 기대를 하세요. 네, 내년 기대를 이제 해야 돼요. 네, 내년 거를 기대를 하시고 벌렁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또 막 딴 데 신경 쓰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야지 내년부터 조금 예, 더 재밌게. 이제 철이 이제 드셨어. 예, 맞아요. 정말 맞습니다. 제가 이제 뭔가 드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모든 것 그냥 다 있고, 다 접고, 이제 새로 시작, 하나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철이 드셨다. 과거 다 잊어버리자. 네. 다 버리고 이제 새롭게 해놨다 생각하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계속 요즘 한 3개월 전부터 이런 생각, 그런 말씀 들더라고요. 계속요. 아, 새로 시작, 새롭게 하자. 다 버리고 새롭게 하자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뭔가를. 저 이제 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완전 개털인가 정말 뭐 아무것도 없죠. 저 여기 올라왔는데 차도 고장났고 실행하는데 저 6.2km 걸어왔어요. 6.2km 걸어왔습니다. 왜 꼭 찾아봐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네, 뭔가를 새롭게 다 정리하고 하나부터 시작하려면 내가 악착하게 가자. 뛰어왔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뭔가를 하자 생각으로 제가 왔어요. 그래요. 그렇게 그 옥이 있으시잖아. 그러니까 정리하시고 인제서 철 들으셨으니까 내년에 꼭 그렇게 해서 운이 있을 때 그렇게 하세요.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